꽉 찼네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갑자기 못 오신대요, 사회자분께서. 에, 근데 제가 어제 착각한 게 10월달 그 10월달 표가 나왔는데 거기 첫 번째 주가 제가 아침에 아침조에 사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오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또 와서 그래 어차피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다음 주랑 이제 바꾸기로 했어요. 아, 아무튼 어찌됐든 또 사회를 맡게 돼서 우리는 이제 맡은 임무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예, 사회를 맡게 된 샤런러스 마스터 고지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급하게 봤는데 독서의 힘, 예, 주제가 바뀌었더라고요. 전 10월 2일자를 받고. 그래서 독서의 힘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 책 읽고 계시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발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저한테 제일 영향력이 있었던 책이 네 개의 통장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한 10여 년쯤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관리를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전 중국에서 왔고 한국에 왔는데 돈을 벌려고 왔어요. 근데 월급을 받아서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계획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땐 꿈이 없, 뭐 꿈이라고 해봐야 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정도?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서 벌어서 다 썼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지. 아차, 우리 여기 돈 벌러 왔어.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돈을 모아서 중국으로 갈 수 있을까? 3년에서 5년 안에 우리는 가야 돼.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네 개의 통장이라는 책이 우연하게 왔는데 돈 관리하는 거, 이제 급여 통장, 그리고 지출 통장, 그리고 예비 통장, 그리고 투자 통장.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쓰는데 통장이 여러 개고 카드가 여러 개니까 내가 어떻게 쓰는지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리고 카드를 쓰니까 더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다 잘라서 없애버렸어요. 현금카드만 쓰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는 통장을 한 개로 묶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카드 한 개로. 통장 한 개로 카드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쓰니까 그냥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따로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가계부 쓴다 그러잖아요. 가계부를 써봤는데 쓰다가 계속 실패를 해요. 쓰다가 한두 번 쓰다가 그 다음 주는 또 안 쓰고, 그 다다음 주는 안 쓰고. 아니, 마트 가서 뭐 대파 사고, 양파 사고 이런 것들을 다 적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안 적고 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지출하는 게 딱 한눈에 보여요. 그럼 나는 얼마를 지출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보험비, 전화비, 그리고 이제 그 가스요금, 이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과금, 무조건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급여 통장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돈이 들어오게만 해요. 거기서는 돈이 나가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돈을 이체를 해요. 이쪽에다가. 소비 통장에다가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내가 얼마를 써야 되겠다고 계획을 했으면 거기다. 그리고 예비 통장에 내가 10만 원씩 넣어놔야 되겠다. 이 돈은 뭐냐면 갑자기 애가 아프거나 뭐 경조사가 있을 때 집에 일이 터졌잖아요. 그럴 때 쓰는 돈. 그래서 소비 통장에서 그 돈을 미리 써버리면은 내 소비에 그 달에 혼란이 와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고 여유가 있으면 투자 통장까지. 근데 투자 통장까지 못 가더라고요.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안 됐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아주 이제 소박하게 소소한 그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들을 맛보면서 예, 살았어요, 그동안. 그리고 이제 더 꿈을 키운 거는 애터미에 와서 꿈을 키우게 됐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것도 방법이었지만은 또한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애터미에 모든 걸 올인하고 투자하게 됐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초창기에 애터미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소비를 이 안에서 돈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소비자 군단이 구축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돈을 써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방식대로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우리 제품이 팔려나가면 그 제품의 돈을 우리는 밖에 나가서 다 써버리고 애터미에서 돈 다 썼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내가 이제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내 집에 제품을 DP를 해놨으면 그 들어오는 돈은 다시 돌릴 수 있게끔 그 돈은 그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초창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 분들의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구멍이 나지 않아야 지금의 우리가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공유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요즘 책을 읽고 계시는데 어떻게 좋은 책을 읽고 계시는지 모시도록 할게요. 나오실 분 계신가요? 이문정 팀장님 모실까요?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문정입니다. 아,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오늘은 제가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기보다도 저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흉내를 내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요. 흉내는 절대 낼 수가 없더라고요. 책은. 그래서 이제 유치원 근무하면서 틈틈이 전문서적에 관련된 거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돼서 읽었던 책들을 아파서 이제 그만두면서 할 게 없으니까 읽었던 게 사실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우리 엄마는 항상 책을 좋아하고 항상 책을 읽는 엄마야라고 하니까 그렇게 주변한테 인식이 되니까 제가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이가 책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그 아이는 항상 뭐 이렇게 책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힘들 때마다 혼날 때마다 동생하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구석에 가서 이렇게 동화책을 항상 읽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아 얘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면 책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좀 정화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을 좀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은 중2병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사춘기가 사실은 오잖아요. 저희 아이도 어김없이 작년에 중2였는데 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심각하게 왔었어요. 내가 이 삶을 왜 살아야 되나까지 아이가 그렇게까지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받은 게 어머니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빨리 어딘가로 떠나세요라고 이야기를 듣고 일을 하던 걸 멈추고 그 아이를 데리고 떠났던 곳이 어디였냐면 강릉 바다였습니다. 근데 그 강릉 바다에서 이 아이랑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한 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힘들고 갈등이 생겼을 때 구석에 가서 책을 봤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나서 거기에서 바로 서점으로 간 게 아니라 독립서점으로 갔어요. 그래서 독립서점을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점을 만든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DP를 하고 공간을 꾸미는 곳이 독립서점이었는데 저도 거기를 갔는데 내비를 찍고 갔는데 굉장히 조그만한 곳이어서 지나쳤어요. 도대체 독립서점이 어디 있는 거야? 그랬는데 정말로 작은 저희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저희 노정구 단장님 방이랑 그 다음에 그 뒤에까지 그 정도의 서점이었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거길 가서 이 공간 작은 공간에서 책을 10권을 딱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10권을 가지고 거기에서 책을 조금 읽고 이제 호텔방으로 가서 그거를 읽고서는 2박 3일을 나왔는데 정말로 신기한 게 그 뒤로 나서 한 보름 만에 아이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난 게 아, 이 책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그냥 숙제 같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계기가 돼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시점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아이를 통해서 보면서 저 역시도 많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독서를 일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에이코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겉표지 한 장의 제목을 보더라도 난 오늘 책을 읽었어. 왜냐하면 그 제목만 봐도 생각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장을 읽더라도 그리고 내가 어느 한 달락 계획을 잡아서 읽더라도 그걸 읽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그 여유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삶의
아마 옆에 계속 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시나리오 발표할 때 거기에 썼던 게 강릉이나 뭐 바다가 보이는 곳에 독립서점을 세워서 누군가가 쉼이 필요한 분이 누군가가 와서 책을 읽는 곳, 책을 읽지 않더라도 책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 또 우리 아이가 꿈이 작가인데 그 아이가 쓴 책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독립서점 만드는 게 저한테 인생 시나리오의 꿈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 책은 저를 지혜를 넓혀준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혜가 지식이 더해지고 내 경험이 더해졌을 때 생기는 게 지혜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삶 속에서 정말로 연결이 되는 게 책으로서 또 한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좀 좋고요. 좀 깊이도 생기는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대화의 폭이 넓어지는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꼭 책을 안 읽으셨다면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요? 네, 독서의 계절입니다. 네, 이것으로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아, 제가 앞에서 좀 건방떤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네, 10년 전쯤에 읽었다고 그랬는데 저 10년 전에 그거 하나 딱 읽었어요. 근데 책이 정말로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그 애터미가 우리가 진짜 진정성 가지고 진심으로 전달했을 때 당당하고 뭐 이제 누구한테나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정말로 각층에서 괜찮은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오는 이런 일이잖아요. 근데 진짜 나의 이 말문이 딸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착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의 치아와 어떤 것들을 넓히려고 한다 그러면 책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긴급하게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나은 리더, 더 멋진 리더로 성장하시려면 우리 다 함께 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았습니다. 또 한 분 모실까요? 책 지금 어떤 책을 보고 계시는지 우리 장예정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장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다른 걸 보고 있었는데 시켜서 해야 되겠네요. 혹시 그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전에 가봤죠. 거기에 가면 아마 저는 그랬어요. 인상에 가장 남는 것이 그 돌에 새겨진 글자였어요. 뭐라고 썼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생각나시죠? 네, 거기에 있었던 그게 아까 딱 떠오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때 부자의 그릇 네, 저도 봤었고 그거는 제가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아니면 드라마를 보든 아니면 책을 보든 재밌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단숨에 그냥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책을 끝까지 그냥 한꺼번에 밤새면서 다 읽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다 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봐야 할 책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책 중에 제가 사실 강의할 때도 제가 이 구절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생각나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 생각나시죠? 네, 이문정 팀장님은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지금 나와 있는 제가 보니까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제가 살짝 그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지 관리를 해도 호감을 사기 어려운 세상이다. 그런데 스스로 문제 많은 인간이라고 떠벌리는 건 외톨이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과도 같다. 그러니까 계속 남한테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고충을 계속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찾아와도 다른 사람에게 힘들다고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열의 아홉은 아예 관심이 없고 그중 한 명은 기뻐할 거라며. 네, 이게 원래 그 구절이에요. 개인적인 고충을 털어놓을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라. 네,
사실 이거는 조금 대화의 품격 그쪽에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이 한마디가 회장님이 힘들다고 하면 누가 먼저 듣는다고 했어요? 네, 내가 먼저 듣는다.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할 때마다 살짝 3초간 스톱하세요.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 그래서 그 말을 누군가한테 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힘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훨 낫고, 그리고 내가 힘들다 하기보다는 나의 그 좋은 일을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힘을 실어넣고 누군가한테 힘을 불어넣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다 준비하고 있으면서 왜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애터미에서 항상 이제 다 리더님들은 다 알고 계신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 책을 우리가 꼭 같이,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 꼭 같이 저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한 분만 모시고, 우리 리더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본부장님 모실까요? 아, 그래요? 아, 아, 책 주제에 딱 맞는 리더님이시네요. 한 분 계실까요? 우리 이경민 팀장님 오실까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떤 분?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경민입니다. 아, 네, 요새 정말 에이코 실천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데, 제가 최근에 많이, 그러니까 어제 그리고 저번 주에 많이 좀 경험하는 게, 제가 저번 주에 사실 그 회사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복음사경회를 처음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처음 가는 자리에 제 그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그 목사님 네 분을 모시고 갔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사경회 같은 자리에 처음 가신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제 좀 그 애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아직 잘 모르시고 또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떤 그런 이제 종교적인 행사에 이제 처음 참석하는 부분이라서 걱정을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동행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애터미 복음사경회의 내용을 듣고 되게 그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회사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이제 회장님에 대한 이제 정말 좋은 분이라고 이제 깊은 감명을 받고, 이제 10월 달에 또 남은 이제 세미나 일정과 복음사경회를 또 참석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또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처음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그 전에도 제가 사실 저희 뭐 박예란 총장님이나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들 여러 이제 기독교에 계신 회장님들께서 아침마다 항상 이렇게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놀랬던 거는, 아, 정말 말씀이 하나같이 다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책이 정말 궁금하기도 해서 그 내용들을 진짜 이렇게 찾아봤는데 진짜 그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성경 책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동안 읽었던 여러 가지 뭐 성공자의 서적들부터 그런 책들을 이렇게 다 봤을 때 성경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 책이 제일 오래됐잖아요. 그 책에서 어떻게 보면 다 인용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저희 회사의 사원들도 사실 제가 아직 뭐 이렇게 교회에 어제 처음 갔지만 그래도 약간 그 어떤 교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사업이랑 좀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마치 우리 애터미 사업처럼 진짜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싸고 좋은 제품들, 내가 감동받은 일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일, 그리고 많이 또 성공한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많이 만들어내는 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교회의 그런 좀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새로웠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제가 느낀 거는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회장님도 이제 절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하시니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회사를 만들고 또 이런 정의로운 마케팅 플랜을 이렇게 구상하셨는지 어제 이제 좀 지난 복음 사경회와 좀 이렇게 교회 가보면서 조금은 좀 이제 좀 공감을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저도 초창기니까 앞으로 교회 좀 더 나가보면서 예, 뭐 누구 때문이 아니고 저 자신을 위해서 좀 더 믿음에 굳게 서서 예, 겸손히 섬기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민 사장님이 복음사경회를 통해서 어쩌면 애터미를 통해서 이 생에 이제 우리 마지막 준비는 끝나는 거고 그 뒤에 3까지 다 이제 저기 할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좀 분위기가 우리가 조금 가라앉았죠. 책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책 안 읽고 계시죠. 그죠? 예. 네. 제가 항상 뵐 때마다 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저분은 책을 저렇게 많이 보실까? 어떻게 다니면서도 보시나?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근데 정말로 많은 책을 읽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저희 분당탑에 미모면 미모, 예, 지혜면 지혜 다 갖고 계신 우리 이정혜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제대로 드셨어요? 네, 박수에서 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옆구리에 책을 끼고 다녔나요?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사실 책 제목만 많이 읽습니다. 책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책은 많이 사는 편인데 이제 책 제목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리뷰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한 챕터 뭐 이렇게 해갖고서 많이 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사실 독서의 힘이 그 오늘의 주제잖아요. 근데 애터미 사업에 사실 20여 년 전에 아메이회를 할 때는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애터미를 오니까 책을 안 읽으시더라고요. 심플하다, 좋다. 거기는 에이코하고 여긴 세븐코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예, 그 에이코하다 해갖고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성장을 하면서부터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해 나가는 기본적인 어떤 매출에 대한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은 영업적인 것들이라 그 기본적으로 그 뭐 조직 관리나 예, 우리 에이코하에서도 책 읽기나 이러한 것들을 빼놓고서는 그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 읽기가 어떻게 특별히 관련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업이 휴먼 네트워크로 짜져 있기 때문에, 다 인간관계로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우리가 태어난 꼴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애터미 와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막 이렇게 전혀 이해를 못할 만한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로 엮이게 되면은 만약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그릇을 넓히지 않으면 이제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드시 이 사업에 있어서 책을 읽음으로써 내 그릇을 넓히고 남을 이해하는 그 토양이 되기 위해서는 책 읽기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제목만 읽으시더라도 반드시 그 달의 책, 저희가 이제 지난 달에는 저희 그룹은 이제 꿈꾸는 다락방을 읽었고, 이번 달에는 요 더 시크릿이라는 책을 갖고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은 읽는다 이런 생각으로 본인 나만의 책을 통해서 적어 나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이제 그 지난주 스타마스터 승급 여행을 갔다 왔고요. 저희 이제 연희 국장님은 다낭으로 이제 그 국장 승급 여행, 사실 뭐 1년 한 반 지나서 간 것 같아요. 작년 4월인가 5월에 됐는데, 예, 승급 여행을 거의 많은 분들이 돈으로 받으실 때 언젠가 가겠지,
해갖고 버텼더니 예, 생검 여행을 그래도 가는 날이 와서 애터미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한 열이면 한 일곱 분이 다 돈으로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0% 정도가 언젠가 가겠지 하고서 그 뭐 작년 재작년에 되셨던 분들은 그렇게 버텼는데 애터미 사업도 미래는 사실 언젠가는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그 반드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끌어당기고 확신을 하는 거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펼쳐져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게 즐거운 거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게 즐거운 거라 어떤 그 여행이 주고 주는 예, 그러한 것도 있지만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동안 이제 애터미 때문에 소외받았던 자녀들 그렇죠. 남편들, 아내들이 그 자리에 가서 함께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우리 연희 국장님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잘 쉬고 왔다 이랬는데 우리 연희 국장님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 꼭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래갖고 우리 이연희 국장님의 우리 한번 다낭 승금 여행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쳐줄 때는 확실하게 쳐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스피치 할 때 거기다 인사했는데 다자 晚上好 했는데 지금 오전이니까 다자 中午好. 저는 이정혜 법무장님 차나 뉴는 아니네요. 근데 그 뭐죠? 여행은 뉴였어요. 진짜 다녀왔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넷이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한 테이블에 무조건 네 명이면 왜 국장님 거의 다 두 번 왔을 거예요. 가족 단위로 온 집이 딱 두 팀, 세 팀뿐이 없더라고요. 근데 둘둘 많이 왔는데 이렇게 딸, 저도 이렇게 엄마, 딸 이렇게 넷이 밥을 먹으면 꼭 그 얘기를 해요. 어느 소속이세요? 어느 소속?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당탑이에요. 그러면 첫 마디 눈길이 근데 제일 또 많이 듣는 게 저는 장일한 청자님 차나예요. 근데 장일한 청자님 변단님 자랑도 많이 하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왜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 장일한 총장님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지 쫙 올라가는 거 다들 그냥 두 손 쫙.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다. 첫 번째 분당탑 소속이라는 그 말에 그분들이 동공이 확대가 돼요. 진짜 무슨 뭐 붕어 눈이 마냥 막 눈이 확대가 돼. 분당은 해도 저기 장일한 총장님 차나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감동받고 세 번째로 제일 부러워하는 게 우리 분당탑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많은 분들은 왜 분당탑을 인정해 주냐라고 물어보니까 분당탑의 그 빡센 시스템.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당신 애들 한 대는 빡센 시스템이 부럽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거의 무슨 뭐 군사훈련 받는 줄 안다고. 저희 탑 매일도 안 빠지고 하잖아요. 밤낮으로 하잖아요. 군사훈련이니까 부러워하지 마시라고.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다. 근데 저는 또 진짜 좋았던 게 저도 작년 11월 달에 국장 가고 나서 올해 갔는데 저는 전직이 가이드였기 때문에 날라다니는 게 일상이었어요. 스튜디오 못지않게 날라다녔어요.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시를 제가 이제 홍보팀이어서 중국을 담당할 때는 항상 제가 공무원 데리고 해외 많이 나갔기 때문에 더 많은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다낭, 발리 뭐 어느 해변가 못지않게 다 다녀봤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딸애하고 그렇게 24시간 붙어 있어 본 적이 7살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떼어놓고 다녔었거든요. 항상. 그리고 이제 애터미 한답시고 돈도 못 벌면서 돈도 많이 못 벌는데 아직은. 근데 매일 집에 들어가면 12시? 제가 새벽 4시도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단 하루도 제가 일찍 들어가서 애랑 같이 밥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진짜 단 하루도 매일 11시, 12시, 기본이 12시니까. 근데 애랑 그 붙어 있으니까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그것도 또 여자들끼리니까 씻을 때도 막 홀라닥 둘이 같이 벗고 씻어보고 언제 동안 그렇게 해본지 모르겠어요. 진짜 애 요럴 때 진짜 점맥이 좀 떼나고 나서는 언제 그래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힐링이 아니냐. 근데 더 좋았던 거는 애가 그 다당 우리 애 요즘에 그 이제 25살이기 때문에 다단계를 몰라요. 애들은 다단계를 모르는데 내가 그 애터미에 대한 호감도가 쫙쫙쫙쫙 그 한 시간 단위를 이렇게 직상상하는 그 느낌인 거예요. 이제 그 어디 가도
애터미 우리 밥상에 보면 애터미 그 승급 프로모션 이런 그 종이가 나져 있고 어딜 가도 그 우리 그 앞에 애터미 승급 프로모션 그 축하합니다 그런 간판에 달려 있고 어딜 가도 밤 12시 1시에 호텔에 도착해도 피켓을 들고 거기에 거울을 들고 애터미 프로모션 쓰고 이제 우리 휴대폰을 딱 들고 불을 붙이면서 여기야 여기야 이러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 저는 매일 어디 가서 100만 가번 하진 않지만 툭하면 어디 가서 깨맞고 막 소금은 아직 안 당해봤지만 하도 당해봐서 그렇게 했는데 대접받은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러냐? 모든 분들이 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 진짜 그거는 우리 좀 저희 팀들도 좀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별로 진짜 별 볼 일 없는 아줌마들 막 스피치 하라는데 엉뚱하게 동남아에 가는 얘기하고 뭐 1분 스피치가 3분 스피치 막 어디를 막 사느라 가고 이런 분들이 막 국장 가고 막 법무장관 분들로 오셨더라고요. 법무장관들 두 번 다 간다고 막 다낭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진짜 놀랐어요. 아니 뭐야 저런 뭐 별별 볼 거 없는 분들이 국장 왔다고 본부장 갔다고 하는데 우리 팀은 뭐지? 이 쟁쟁한 이 영리들은 뭐지?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우리 분당탑 진짜 엄지손 쫙 할 수 있게끔 우리 진짜 젊은 친구들 더 많이 다녀왔어요. 왜냐면 저희는 늙어가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진짜 분당탑 소속되어 있는 거 저 한 번도 감사해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빡세서 뭔 놈이 시스템 너무 빡세서 너무 한 번도 감사해 본 적 없는데 이번 갔다 와서는 360도 탁 바뀌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도 제가 와서 얼마나 자랑을 했는가. 우리 법무단님은 놀다만 왔대요. 저희는 빡시게 터디고 오고. 그래서 진짜 분당탑 우리 멋있는 분당탑 더 최고의 우리 탑5래요. 탑1에 들 수 있도록 우리 분당탑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네, 나갔다 오면은 저기 집이 최고라 그러는데 우리 연희국장님이 분당 승급여행 갔다 오시더니 우리 분당탑이 최고구나. 예, 아주 귀중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그 진짜 본부장 미팅도 본부장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기수마다 한 68명, 60명 이렇게라 그 이렇게 투어하는 식보다 그냥 좀 쉬게 해서 별로 이렇게 마주칠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이렇게 만찬할 때 외에는 마주칠 시간이 없는데 정말 한 명도 모르는 얼굴들이더라고요. 저런 분들이 다 숨어서 다 저렇게 열심히 어디선가는 해서 이렇게 보상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렇게 능력자들이 아니에요 진짜. 예, 너무 진짜 지방에서 엄청 고생하고 이랬던 분들이 예, 또 양쪽에 파트너들 같이 본부장 모시고 와서 또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탈북하셔갖고 2년 반 만에 본부장을 오셨더라고요. 그 아줌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탈북하셔서 뭔 인맥이 있겠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사실 맨날 엄마는 애터미에 다 뺏겼다 맨날. 그래서 어제 그 우리 강영일 총장님이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 맨날 공산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집에 공산당이라고. 그런데 또 그 엄마 저 아줌마한테 못 당할 것 같아. 죽기 살기로 하는 2년 반 만에 해서 50년 동안 무속인이었는데 애터미 하면서 또 개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근데 진짜 물불 안 가리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애터미는 다 뭐 본부장 되려면 몇 년 걸려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오늘 김경일 교수가 얘기했던 뭐라고요? 휴리스틱? 어림짐작으로 대강의 그 판단으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편견을 깰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오고 있구나. 그런 분들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여행이 주는 그거는 사실 가족들, 가족들이 우리 앞만 보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가족들한테 그러한 시간들을 같이 한다는 게 저희 신랑도 처음 애들 커고서 여행을 가봐서 어렸을 때는 많이 다녔거든 애기 때는. 우리 큰딸이 저런 성격이었냐고 묻더라고요. 전혀 아빠가 애 성격을 몰라. 25살이 넘도록. 그래서 참 그 가족이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면서 서로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그 강영일 총장님 강의가 참 좋았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이 났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매력자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저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뭐 이러한 책들을 많이 읽는 이유가 아,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 사실 좋은 사람들이 와서 붙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말씀대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예, 고만고만한 사람은 진짜 고만한 그래서 이제 결혼도 끼리끼리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성현 박사님이 맨날 이렇게 아침에 기고하시는 그 레터에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자본, 뭐 사회 자본, 예, 그 다음에 뭐 경제 자본. 그 다음에 뭐 문화 자본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아우르는 예,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사실 사회 자본 경제 자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야 아니면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야 또 매력적인 걸 또 보여줄 수가 있고 예, 그렇게 하려 그러면 사실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는데 그걸 차치하고 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탕의 모든 큰 자본에는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예,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예, 긍정 심리 자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 심리 자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로 기술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매력 자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는 사람도 매력을 발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매력 중에 가장 큰 게 긍정적인 예, 어떤 자기 신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주변에 그런 긍정적인 신호와 에너지를 뻗치는 사람들은 매력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자본이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 자본은 이 긍정적인 신호로 예,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긍정 심리 자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뭐 카네기가 내가 다시 빈털터리 제로의 상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아마 몇 년 후에는 다시 부자가 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논리거든요. 예, 그 매력적인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고 애터미 사업에서도 예, 애터미 사업에서도 사실은 되는 집안이 더 잘 되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이제 보여지는 거 아, 저 사람들 성공했다. 예, 경제적으로 그리고 저 사람 인맥이 참 좋다. 저 사람은 예, 주변에 예, 어떤 환경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 성공한 자에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게 바로 저 긍정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그 첫 장에 나오는 비밀이 있다라는 게 바로 내 자신이 자석이라는 얘기거든요. 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끌어당겨요. 내가 부정적이고 어둡고 힘든 생각들을 많이 하면 그걸 끌어당겨서 내 환경을 만듭니다. 왜냐면 비슷한 것끼리 움직이니까. 이게 양자 역학에 보면 파동이 있어요. 고주파, 저주파가 있으면 밝은 기운, 에너지 있는 거 예, 그러한 것들은 고주파로 모이고 어둡고 부정적인 건 저주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한 사람들이 결국은 예, 이 자본을 형성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밑바탕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저걸로 시작해야 돼요. 나를 바꾸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자본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점령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좋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기회를 포착하면서 어쨌든 경제적인 운도 잡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의 조직이 또 문화를 형성해 나가면서 튼튼한 예, 그러한 것들로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우리가 백만갑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 백만갑을 한다는 거가 이제 가갖고서 꼭 콜드 컨택을 해서 내가 인맥을 확장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내 틀을 깨고 나와서 무언가 이제 던져보는 거거든요.
예, 어제 강 총장님이 하신 재미있는 얘기 중에 뭐 앞도 안 보고 그냥 막 뿌리고 와도 잘했다 했다, 예, 그냥 나 했어, 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안 하던 것들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그 몸부림이죠. 아, 안 해봤던 거에 대한 몸부림, 몸부림을 일단 액션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아, 나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긍정자본의 그 네 가지 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애터미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아,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다. 예, 분명히 할 수 있다. 우리가 사실 석세스나 이러한 데를 가서 그 보게 되면은 요번에도 뭐 77세 할머니 능력 있어 보여요? 아니잖아요. 우리 저기 연희 국장도 그 국장에 정말 속칭 허접한 사람들이 여기 다 와 있는 거 보고 우리 분당탑은 뭐 하나 이런 생각 했듯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야 정말 애터미 훌륭하다 이 생각뿐이 안 들어요. 저런 분도 성공했구나.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자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무조건 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의 사실 보상 플랜이랑 예,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두 줄 구조 속에서. 그 속에서 그 확신이 일어나면 액션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플랜이라도 내가 되겠다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게 안 되면은 결단이 안 서요. 왜 그러면 확률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근데 100%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 효능감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애터미에서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무조건 나는 된다. 예,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애터미 안에서 했던 일들이 이제 능력 있게끔 어려웠던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낙관주의죠. 낙관주의는 현재나 미래나 어려운 일들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거든요. 걸림돌들은. 근데 그러한 걸림돌에 대해서 잘 되겠지. 예, 물론 이제 그 그냥 긍정으로 어떤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낙관주의는 막연하게 물론 그냥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이 낙관주의가 되게 좋은 거래요. 예, 무조건 긍정적으로 아, 잘 될 거다. 예, 현재 이렇지만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근데 이 성공학의 책에 보면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예, 좋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게 바로 바뀌는 거죠. 상황이. 예,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예, 우리 고사성어의 그 세웅지마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 갖고 병신이 돼서 왔는데 예, 엄마가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 그러죠. 그랬더니 다 전장에 불러가는데 자기 아들만 전쟁에 안 불려가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이 나쁜 일 속에서 지금 뭔가가 일어난 이 신호가 꼭 나쁘지만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게 낙관주의거든요. 아, 좋을 수 있다. 예, 분명히 예, 결론은 예, 밝게 펼쳐질 거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회장님의 이 말이 막 사로잡았죠.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예, 갖는 것이다. 예, 그게 그 없는 그 마음속에 가난뿐이 없는 사람들한테 저 희망을 불태웠어요. 아 그렇구나. 나한테 희망을 생각하는 게 있었구나.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게 있었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꿈을 지피고 희망을 지펴갖고 지금의 애터미를 만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사람한테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희망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게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없는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매력자본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긍정적이고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에디슨의 그 첫 번째 동업자가 처음에 그 정말 기차를 얻어 타고 예,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죠.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건 에드워스 고슨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만 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에디슨이 그 사람의 그 허름한 옷차림 속에서도 빛나는 두 눈동자를 보고 그 사람을 그날 청소부로 임명을 하죠. 예, 그래갖고 그 청소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늘 기회를 찾습니다. 예, 청소를 하는데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면서 어느 날 그 추궁기, 아, 이 거지 같은 거 아무도 못 판다. 영업사원들이 다 나자빠질 때 예, 그 사람이 팔겠다 그러죠. 내가 팔아보겠다. 예, 그리고 대박을 치죠. 그 추궁기를. 대박을 치면서
한순간에 이제 청소부에서 같이 동업자로 올라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에디슨 회사를 이제 인수하기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그 작은 사람의 그 마음속에 품은 꿈과 희망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일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회 문화 경제 자본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눈이 반짝이고 꿈이 불타오르고 희망에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태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회복 탄력성은 이제 우리가 요새 그 이성현 박사님이 김주환 교수님 강의를 되게 많이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많으니까 한번 꼭 시리즈를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경이 일어났을 때 딛고 일어나는 힘이거든요. 빨리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백만갑도 자꾸 하게 되면 이게 거절이 아무렇지도 않다 이러잖아요. 뭐 소금을 뿌리든 뭐하든 그냥 이제 무반응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융수철 같이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런 자본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낙관주의인가? 나는 희망을 항상 품고 있나? 애터미에서의 자기 효능감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면 안 되고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도 뛰어나려면 내가 뭐 제품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긍정 자본주의는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이라는 건 축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축적이 되면서 없어지지 않아요. 돈은 돈도 이제 쌓이게 되다 잘못 투자하게 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긍정 자본주의는 그 축적이 되면은 내 어떤 성공의 영향력에 깊숙하게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의 느낌으로 제가 그때도 오토판매사 강의할 때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내가 지금 에너지가 있다 없다라는 항상 신속하게 판다는 거는 지금 나의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우울하다, 내가 지금 기쁘다, 내가 행복하다. 이 느낌을 계속 전환시켜야 돼요. 밝게. 난 지금 기쁘다. 그 기본적으로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깔아앉거든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전환시키는 자신만의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제스처를 해갖고서 딱 전환을 시키든 머리를 한번 흔들든 해갖고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날리는 것들을 딱 한번을 해서 그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생각 그 느낌을 완벽하게 긍정으로 만드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이 이 긍정 자본을 그 축적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느낌을 항상 그 에너지 파를 고주파로 잡고 항상 밝고 기쁘게 생활하는 사람은 이제 그거가 이제 고착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밖에 없고 그 생각 속에서 이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또 온 우주가 이제 끌어당겨요, 진짜로.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아침이면은 오늘의 스케줄을 이렇게 한번 쫙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침에 그 스크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흩어진 대로 그대로 일어나요. 근데 그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어떻게 갖는가 이러한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만약에 집단이 해내기만 해보세요. 어떤 집단이 그 성공을 할 건지 그쵸. 그래서 그 집단이 이 생각을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 안에서 자꾸 이러한 식의 좋은 얘기를 하고 훈련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요번에 갔을 때 이 가이드들이 정말 뭐 귀한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요번처럼 이렇게 가이드를 쉽게 한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약속 시간 너무 철저히 잘 지키죠. 뭐 고성이나 뭐 컴플레인 뭐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애터미 안에서 훈련된 거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된 거고 좋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사실 그 어떤 우리가 경제적인 것 이상으로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질 때 이제 나의 매력 자본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 딸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강 총장님이 예, 사업도 안 하는 사람이 회장님이 계속 사람을 소개시켜줘. 왜 소개시켜주냐? 예, 당신 열심히 하잖아. 예, 그 말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당신 정말 열심히 하잖아. 예, 그게 매력 자본인 거거든요. 아, 저렇게 열정적인 사람한테는 뭘 붙여도 되겠다. 예, 누구 온 우주가 돕도록 기운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 자꾸 가꾸는 거고 예, 자꾸 책도 읽는 거고 자꾸 긍정적으로 하는 거고 예,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만갑이 저는 회장님이 백만갑으로 10조 가겠다 그러셨거든요. 예, 애터미 2만 명이 그 알짜 사업자라고 하면 그 2만 명이 예, 그 백만갑을 하게 되면 그날 움직이어서 접촉한 숫자가 30만 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10배의 배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런 파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만갑을 하면서 뭐 6번 왔어요. 5번 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도 아,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다 달궈졌으니까 내 거다. 이런 생각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6번 왔다 그러면 이제 또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백만갑에서 이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연희국장 말대로 분당 탑 그러면 어쨌든 노단장님 산하로 이렇게 리더들이 그래도 저희가 석세스 세미나 전에는 반드시 팀장 미팅을 하고 팀장 미팅 또 산하 국장 미팅 그리고 저희 본부장 미팅도 되게 자주 있어요. 분기별마다. 그래서 본부장들도 항상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난상 토론식으로 줌에서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제가 형제 라인을 살펴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별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리더가 이 사업이 게다가 두 줄이기 때문에 항상 가장 하단에 있는 두 줄을 받는 고통을 이 위에 스폰서들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두가 합심해갖고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의견을 개진하고 계속 얘기할 수 있게 구심점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복제가 돼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저희가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 이제 그 여행 가기 전에 회사에서 교육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이더구 임페리얼이 6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그 얘기 이해하셨을까요? 그렇죠? 양쪽 두 줄. 저번에 이제 김소월 국장이 왔을 때도 반드시 두 줄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을 애터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이 긍정심리 자본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줄은 갈등 구조예요. 갈등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가장 하단에 있는 사람은 항상 어쨌든 그 양쪽에 250을 다 책임져야 되고 이제 위로 갈수록 예, 이 직급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식의 플랜으로 짜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예, 계속 양쪽에 둘둘은 성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보통은 이제 뎁스줄에 와서 내가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예,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일을 해야 되고 여기도 일을 해야 되고 여기도 일을 해야 되고 여기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하게 되면은 이제 리더 입장에서도 그렇고 파트너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는 두 줄 다 하는데 당신 한 줄만 하고 예, 또 나는 이쪽 뒤에 지금 다 하는데 얘는 지금 돼지처럼 보고만 있고 뭐 이런 갈등 구조가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성당에 갔더니 그 복음 말씀이 뭐 마태복음 그 첫째가 꼴찌 되고 그 복음 말씀이었는데 이게 엄청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포도밭 주인이 새벽에 나와서 일꾼을 구하죠. 그래서 1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그래서 두 명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낮에 가서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1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데리고 오죠. 그리고 저녁 무렵에 갔는데도 아직까지 일할 때를 못 구한 일꾼들 두 명을 데나리온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했는데 1 데나리온을 받아갖고 가요.
그러니까 새벽에 온 일꾼들은 난 더 받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죠. 당연하죠. 새벽부터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예, 그런데 새벽에 온 일꾼도 똑같이 일 대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꾼이 항의를 하죠. 나는 새벽부터 일하고 전에는 한 시간 일했는데 왜 일사시 갔냐. 예, 그랬더니 이 주인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일 대나리온 준다고 데려오지 않겠냐. 내가 약속을 어겼냐. 불의한 것이냐. 물어봐요. 불의하지 않죠. 예, 그럼 내가 이들한테도 조금만 주기를 인색하기를 원하냐 그러죠. 예, 그래서 사실 그 포도밭 주인 그때 예전에 들을 때는 포도밭 주인 마음이지 예,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애터미 사업이랑 참 똑같더라고요. 하느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막판에 죽기 직전에 회개해도 평생 열심히 사는 사람이랑 똑같이 천국 가는 거야. 억울해 안 억울해. 그렇죠. 나는 평생을 청렴결벽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했는데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나 여기서 줄착 두 줄 하면서 그냥 새가 빼지게 몇 년 했는데 어느 날 7년 만에 이쪽에서 띵 나와갖고 한 줄만 줄창하고 있었다가 나보다 직급 빨리 가고 이러면 이것보다 불공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포도밭 주인 같은 그 마음이죠. 근데 애터미 사업의 이 두 줄은 기본적으로 파트너 스폰서 간에 사랑이 없으면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일을 망치거든요. 왜 그러면은 비기 싫어서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양쪽에서 뼈가 빠지게 하는데 쟤는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게 되면은 그 얄밉고 억울하고 분해서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포도밭 주인이 그러잖아요. 불의한 거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품고 가야 되고 그 사람의 운이고 기회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더 가면 그 오랫동안 불의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믿고 이 애터미 안에서 그냥 그래서 이더구 임페리얼도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쪽 가서 이 리더가 일을 안 해서 이쪽을 다 하고 앉아있는데 맨날 전화해갖고 왜 나 안 도와주냐고 전화한대요. 그럼 알았다고 도와주겠다고 날 잡으라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이더구 임페리얼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어쨌든 이쪽에서 나는 두 레그가 나와서 펼쳐지게 되면 어쨌든 나한테 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고 또 그는 그의 일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그 여섯 줄을 다 한다는 의미 거기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남의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이나 질투, 억울함 그거는 그냥 포도밭 주인 마음대로 애터미 마케팅 플랜 주인 마음대로 그냥 덮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덮고 그냥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분명히 그 어떤 진실의 끝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보고 있어요. 누가 가장 고생하고 누가 가장 열심히 하고 진정성이 있는지는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애터미 안에서도 그게 뭐 꼭 그러한 어떤 결론으로 심판 짓지 않다 하더라도 전 분명한 보상들이 있다. 인정받는 보상이 있잖아요. 인정받는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진다 하고 그게 또 마음으로 이렇게 평생을 같이 가게 되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얻게 되는 인간의 그 욕구 중에서 가장 큰 공헌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애터미 사업은 인간 관계의 모든 결정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 적절히 받으면서 누리면서 즐겁게 올 이 추석도 잘 지내시고 이 백만갑에서 꼭 승리하는 우리 분당 탑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이성현 본부장님한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이어서 또 이제 더 한층 함축된 어떤 그런 리더들의 이제 덕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아는 부분이죠. 안 해서 그렇죠. 내가 조금만 더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일찍 나오고 조금 더 누구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우리 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스피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성현 본부장님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성공의 10계명. 누구 지난번에 10계명이라고 그랬죠? 네, 재밌었어요.
네, 성공의 마인드 10가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자의 기본 마인드 1. 네. 네, 잠깐만요. 일어나서서 하셔도 돼요. 오늘 사람 많지 않으니까. 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어서서 하니까 안 보였어요. 예, 그래서 뭐 나름대로 자리를 찾으세요. 찾아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 나는 매일 센터 문고리를 잡고 간다. 2. 나는 센터 시스템과 회사 시스템에 모두 참석한다. 3. 나는 비난 비판하지 않고 칭찬만 한다. 4. 나는 스폰서와 매일 상담한다. 5. 나는 스폰서이자 파트너이기에 모범이 된다. 6. 나는 약속 시간 10분 전 도착한다. 7. 나는 언행일치를 한다. 8. 나는 매일 책을 읽는다. 9. 나는 애터미 전문가가 된다. 10. 우리는 모든 비용을 더치페이 한다. 탑! 화이팅! 수고